모양과 화려하고 눈부신 색깔, 그윽한 향기를 풍기는 꽃은 언제나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꾸어주며 사람들에게 거상하고 풍만한 정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은 생활에서 행복을 바라거나 즐거움을 표시하는 등 곳곳에 자기의 심정을 그대로 담곤 했습니다. 사람들은 생활 과정에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다른 사람에게 꽃을 줄 수 있습니다. 이 38 국제분해절이나 어머니 날을 맞으면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카네이션이나 장미, 튤립과 같은 고운 꽃들을 줄 수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이 결혼식을 하거나 생일을 맞는 사람에게, 또 사업에서 성과를 거둔 사람에게 이 아름다우면서도 향기가 나고 오래 피는 이런 고운 꽃들을 가지고 꽃다발이나 꽃바구니를 만들거나 꽃송이를 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을 줘서 자기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오랜 세월 꽃을 갖고 오면서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꽃에 상징적인 뜻을 붙여 생활에 널리 이용해 왔습니다. 또 그 꽃이 영원히 지지 않고 더 활짝 피어나 언제나 그 향기 속에 살기를 바랬습니다. 꽃이 철에 따라 피고 지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지만 유기 평양 하초연구소에서는 꽃을 자연의 모습 그대로 또 자기 특유의 매력으로 감흥을 자아내는 말린 꽃을 제작하여 사람들에게 유다른 정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. 말린 꽃은 식물의 꽃이나 잎 그리고 열매를 여러 가지 화학적 및 이거 물리적 방법으로 처리해서 식물의 펄레 특성을 그대로 살린 하나의 정교한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우리 제작소에서는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문화정서적 요구와 그들의 미감에 맞게 장미와 카네이션, 백일원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꽃들로 말린 꽃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만든 말린 꽃 제품은 생화가 가지고 있던 모양과 유연성이 거의 그대로 또 오랜 기간 보존될 뿐 아니라 만져도 부스러지지 않고 벌레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. 스마일링 꽃은 살림방이나 사무실과 같은 방들을 장식하는 데 이용할 수도 있고 또 명절날이나 생일을 비롯한 뜻깊은 날들에 사람들이 기념품으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. 생활과 더욱 가까워지고 또 그 속에서 자기를 뽐내며 그윽한 향기를 풍기는 꽃, 그 천송이 만송이의 아름다운 꽃송이와 함께 새해에도 우리의 생활은 보다 더 문명해질 것입니다.